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고요. 그래서 그 원래 말주변이 막 되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원래 가는 대로 가니까 해서 오늘 저기 오는데 오다가 새끼발가락 다쳐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저번 주인가에도 어디 기업 가서 강의했었는데 그날 되게 망쳤거든요. 근데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어디 홍대에서 콘서트홀에서 강의는 또 되게 잘했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저는 원래는 뭐 학원에서는 영어 강의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이제 독서법이나 인생이나 꿈 찾는 법 뭐 이런 거 많이 강의를 하긴 하는데요. 오늘 일단 영어 쪽 위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일단 영어 쪽 위주로 하다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2005년에 처음 공부했었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그 참여하신 분들 얘기 보니까 저는 대학교 6개월 다니다가 관뒀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강이 되게 길어서 그게 좀 되게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몇 년 지나서 알았는데 시간표를 짜는 걸 몰라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지금도 또 시간표 짜는 거 몰라요. 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나름 많이 지났는데도 왜 계속 동지들이 네, 그래서 아무튼 저 2005년에 그 고등학교 때랑 뭐 그때 특별히 영어 뭐 저희 잘 몰랐고요. 2005년에 처음 영어를 공부를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서 가르친 거는 아니었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가르치면은 더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오늘 내가 알려줄 거를 내가 알아야지 아는 척을 아는 척은 아니고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에 안 나오더라도 왜냐면 내가 잘 못 가르치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저는 또 가르치게 또 연습을 해서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이 안 나와도 난 또 연습해서 또 가르치겠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실력이 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영어 공부법 책들 읽고 한 300권 넘게 영어 공부법 관련 책들을 읽었거든요. 공부 원서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저도 10명, 100명 넘어가게 해서 이제 학원 차려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을 또 강사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이 강사가 되면은 그 학생 출신 강사가 또 다른 학생을 강사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서 사실 좀 시간이 짧아서 되게 핵심만 보내드리기는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가져온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 여기 힌트 안 나오나 이걸 같이 줘요? 자 PPT를 잘 못해서 눌러도 안 된다 어떻게요? 아 이거 넘긴 거 제가 이쪽에 해볼게요. 아까 아 됐다.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는 뭐 소개 이런 거였는데 뭐 이따가 시간 되면 하고. 야. 그래서 말문특이랑 뭐 영어원서 이 정도를 일단 가져왔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이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사실은 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말을 한다거나 원서를 읽는다거나 뭐 장학 없이 영어 보는 거 맨날 한국 사람들 꿈이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문법 치고 단어 이렇게 막 외우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했었잖아요.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나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법식 위주로 계속하고 그래서 계속 영어를 얼추 10년 이상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관한 거를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할 때 여기가 왜 들이 들어가야 되고 왜 한국 사람 의리가 아니라 한국 사람 들인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쓰면서 아는 거인데 왜 들인지 요거를 막 이거를 외우듯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거꾸로 영어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서를 많이 읽어보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데 공부식으로 나가서 계속 고개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어를 말을 많이 말해보고 원서를 많이 읽어보다가 잘 막히고 힘들었을 때 모범책을 조금 참고한다거나 약간 책을 뭐 어떤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게 채워놔야 되는데 우리들은 거꾸로 문법책이랑 단어책만 보다가 한번 외국 사람 만나서 말해볼까 안 돼서 또 단어를 외우고 또 문법을 외우고 이렇게 나가니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고치셔야지 진짜로 영어가 되거든요. 그런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진짜 영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영어가 되면은 시험 점수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 말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만났던 영어 잘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어 책 몇 권이 나왔는데 그게 똑같이 이어서 일단은 진짜 영어를 위한 방법을 네 설명을 나가면은 이제 300권 정도 읽어보니까 한 반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이쪽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이쪽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한쪽이 뭐냐면 반복해서 영화,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있고 또 한쪽은 뭐라고 그러냐면 쉬운 원서를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눠보면 주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쓰면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쪽 파분들은 주로 누구냐는 어려서 외국에 간 사람들, 그다음에 어려서 외국인들을 막 많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익힌 분들은 그러니까 이 어려서는 나이가 보통 한 10살 미만으로 해요. 여기 지금 10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살 전이면 뭐냐는 모국어가 아직 덜 잡혀있어요. 저도 지금 그 아이들 독서봉사 교육도 막 시키는데 아이들 한국말이 덜 잡혀있어서 외국말이나 한국말을 들었을 때 어떤 필터링이 없이 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를 들으면 그냥 영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들은 성인이라서 외국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그 소리를 안 듣고 그냥 한국말로 한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뭐 A 하더라도 A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듣기가 사실 안 되거든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되기는 돼요. 열심히 들으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쪽 방법이 조금 힘들고 성인이라고 해서 12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원서를 인풋이 두 개잖아요. 읽기하고 듣기인데 듣기가 벌써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럼 유일한 인풋은 읽기인 거죠. 그래서 원서를 많이 많이 읽고 소리내서 읽음으로써 계속 영어 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말이 늘고 원서도 늘고 그 다음에 내가 읽어서 이해 못하는 거는 들으면 당연히 더 어렵거든요. 영자 신문을 내가 이렇게 해서 몰랐는데 이걸 들어서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작업 때문에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그 두 가지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개선을 시킨 방법은 보통 이제 그런 책에서 책이나 강사분들이 쉬운 원서를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쉬운 원서들을 추천을 해줘요. 뭐 치즈라든지 어린 남자라든지 이런 걸 추천해주는데 거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도 전문가가 쓴 거라서 자기의 어떤 그런 월등한 실력을 좀 까먹고 있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 왕자나 누가 내 치즈를 먹었을까 그런 걸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더 영어 쳐보니까 그래서 찾아는 게 뭐예요? 더 찾아보는 게 뭐였냐면 쉬운 원서라고 해도 워낙 한국 사람들이 영어 독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책도 안 읽었으면 책 읽는 게 한국말 책도 한 달에 한두 번 못 읽는데 영어 책을 어떻게 읽어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원서로 읽는 작업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일단 찾아서 이거는 원서가 돼도 되고 우리말 책으로 해도 돼요. 내가 뭐 공부법이 공부하다고 하면은 공부법에 관한 뭐 책을 원서로 읽는다든지 뭐 그러실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게 이 도구를 어떤 이거를 하기 위한 도구로 영어를 써먹어야지 영어 자체를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써먹을 일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실전? 시체험?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일단 시험 점수가 급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되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왜냐면 실제로 시험 점수 필요하다고 해서 시험 점수 많이 준비하시고 막 자격증 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인사 쪽 담당자를 만나거나 저도 사실 면접을 되게 많이 보는데요. 그럼 이 점수는 왜 필요한 거냐면 내 능력을 증명할 다른 게 없을 때 그냥 점수를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 인사 쪽 담당자에서 보면은 어떤 토익 점수 800점, 900점은 쎄고 정말 많아요.
그거 말고 차라리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너는 누구냐, 너가 이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우리가 너를 고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해라 이런 거 할 때 이게 나와야지 이 점수밖에 없는 건 사실 되게 메리트는 없거든요.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저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법으로 하면요 공부법 책도 한 100권 넓게 봤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법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아예 영어 공부 뭐 학교를 좋은 데를 갔다 뭐 좋은 점수 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0명 정도를 보면은 1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볼 때 완벽하게 정독을 해라 이렇게 책을 뭐 교과서가 됐든지 시험 그 자격증 책을 볼 때 한번 볼 때 완벽하게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100명 중에 5명 정도 어떤 경우냐면 이제 되게 똑똑하거나 좀 우리랑 다른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중요한 게 해서 95명은 모르니까 이 공부법 책들 아니면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누구냐면 평범했는데 어떤 공부법을 스스로 배우거나 익히거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공부법을 배워서 잘하게 된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95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책을 대충대충 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고 말을 해요. 이 대충이란 게 설렁설렁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요즘도 지금 막 많이 보고 하잖아요. 앞에만 까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만 보다가 잠깐 멈추고 또 봤다가 멈추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으면 이걸 본 게 사실 맞긴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토익을 공부한다고 치면은 그냥 토익책을 소설책 읽듯이 그냥 눈을 쭉 봐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나서 그걸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 10번 정도가 넘어 20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10번 정도만 돼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던 그런 단어들이나 뭐 문구들이나 어떤 그런 설명들이 점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뭐 콩나물 물주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콩나물 물 주는 거에다 물 주고 나면 처음에는 싹 빠져나가는데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처음에 한두 번 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섯 번 넘어가고 열 번이 넘어가면 거기 나온 어떤 그런 요령이나 설명 같은 게 잘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예, 저 그런 게 이제 시험 점수를 위한 공법이고요.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보통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있고 저는 막 시험을 막 공부하지 않았지만 다른 걸 공부할 때 적용을 해봤고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제가 경험해보고 이게 맞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미 고민해서 답을 내려놓은 거인데 여러분이 또 고민하면 또 시차가 걸리고 또 시간이 들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냥 믿고 한번 그냥 수술책 보듯이 수준 넘어가는 거를 반복해서 하시면은 시험 점수는 따는 게 뭐 별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시험 점수가 되게 중요한 거는 아니긴 해서 뭐 그런 거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넘어가라. 그거 맞아야지. 그래서 저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책을 왜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어라 이런 소리들은 모든 영어 코스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걸 하면은 많이 물어보는 게 단어도 몰라도 계속 읽어도 돼요. 해석이 안 되는데 이해도 돼요. 계속 가도 돼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러면 뭐 they are way too happy 이런 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말을 봤을 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거가 영어로 딱 한국말로 딱 정확하게 이해 안 가니까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고 자꾸 한국말로 뭐라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한국말 뇌가 계속 활성화가 된 거예요. 영어를 쓰면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이 활성화되니까 계속 영어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한국말이 남게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영어책을 많이 소리내서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게 되는 거고 소리내서 읽게 되면 영어 뇌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답답한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영어 뇌가 활성화가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영어방이 커져요. 그러면 영어책을 읽었을 때 그냥 와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영어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school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게 학교가 생각이 나는 그건 한국말 내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론 school 할 때는 다 알아듣긴 하겠지만은 영어책을 읽었을 때 그냥 영어가 남는 현상이 돼야지 제대로 영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서
저 이런 게 있다고 칠 때요. 저도 처음에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힘들었거든요. 막 갑자기 영화 막 하면은. 저, 이런 원서가 있다고 칠 때 요거는 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긴 한데요. 보통 토익 뭐 한 800점, 900점 가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독해는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그래서 그 숙제?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면 지금 시간 짧다고 해서 알려드리면은 한 달을 목표를 정도를 잡으시고요. 쉬운 원서가 있잖아. 요즘에 뭐 레미제라블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읽으셔도 되겠고, 일단은 그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은 단계별로 나와 있는 영어 책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중학교 1학년 이런 책이 돼도 되겠고, 그런 교과서 아니면 문제집 이런 걸 하셔서 그런 걸 하나 잡아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누구는 신데렐라를 좋아하고 누구는 어린 남자를 좋아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갈매기 꿈 이런 게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제가 재밌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로 목표를 해서, 얇은 책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소리내서 읽다고 치고 그거를 목표를 잡아서 한 달 동안에 한 20번을 읽기를 그냥 목표로 해서 해보시면은 영어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게 많이 네, 더 멋있게 말하면 좋겠는데 네, 분명히 영어가 되시니까 이제 그걸 듣고 한번 해보시면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할 시간 있어요? 네. 네, 그럼 일단은 얘기는 그거였고요. 일단 제일 포인트 시간이 어느 정도 된지 몰라서 저 원서를 쉬운 거를 자취 부르면서 자기가 좀 관심 가는 거, 뭐 여자분들이니까 뭐 소공녀 이야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키다리 아저씨였나?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러면 험악한 걸 이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또 처음에 보면은 이거는 시간상 뭐 원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말하기 위주로 가르칠 때가 있고 원서를 읽게 하기 위주로 가르칠 때가 있고 하는데, 일단 말하기 위주로 조금 포인트만 잡아드리면은 처음에 이런 걸 보면 이제 길어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처음 아직 뒤를 말할 게 없어. That measure about peace of mind and every mind how much you're able to live in this moment. 여기 점이 있죠. 예, 여기가 지금 두 줄이 한 문장인데 결국 이 문장을 줄이면은 아까 요령은 저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해라. 뭐 그 변호사는 너를 고소한다는 말은요. 외국 사람이 보면 이 두 번째 문장이 더 어려울 거잖아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변호사 막 고소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나는 좋아한다 너를, 변호사가 고소한다 너를,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어서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서 겁을 먹지 말고요. 그냥 구조만 이해하면은 그거에서 단어를 바꿔나가면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빨래해, 뭐 나는 너를 때려, 이런 거랑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단어가 많지만 결국 줄이면은 the measure is determined, 이게 끝이거든요. the measure가 is determined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measure가 뭐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이제 뭐 어떤 측정 이런 게 determined, 결정됩니다. 오로써 by how much we are able to live in the present moment 하는데 그냥 how much 때려내 이 정도가 그냥 느낌이에요. 자, 포인트 아주 조금 부분만 잡아드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랑 모양이 똑같냐면요. The measure of your boyfriend's love, 너의 남자친구의 사랑은 is determined, 결정됩니다. By how much he is rich,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그가 부자인 때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면은 by 뭐 how many flowers he gives to you 이런 거라 나가는지 모양이 똑같은 거거든요. 꾸덕꾸덕하는 것만 이해가 되는 건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나가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what happened yesterday, last year, and one day, and then 여기도 보면은 결국 줄이면은 the present moment is where you are 여기가 그냥 뜻이거든요. 여기 irrespective부터 여기까지 나오지만 줄이면은 근데 그 문장에서 점점 그냥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거는 이제 고3 정도 수준인데 이게 가지고 하는 게 처음에 힘드시면은 이제 물론 어떤 뭐 학원에 오시거나 그래서 배우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안 된다고 칠 때 중학교 1학년 수준 내가 정말 쉬워 보인다 이런 수준의 원서를 가지고 읽으시면서 단어를 바꿔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쉽다고 해서 뭐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서 단어를 바꿔서 연습을 해보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은 중2로 넘어가고 중3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말하기 수준은 중3 정도 원서로 중3 정도의 교과서로만 할 수 있으면은
말하는 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신문사설을 읽을 수는 있어도 신문사설처럼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면 되고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영어가 많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거랑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얘기는 끝났고 기본적으로 끝났고 제가 이제 강의 갈 때랑 많이 얘기하는 거인데 일회성 강의를 해서 이게 되게 많이 물론 중요한 팁을 가져가 착한 분들은 영어가 많이 좀 도움이 되시겠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정말 영어가 많이 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학원에서도 그 영어 무료 스터디 이런 것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배우셔서 그거를 방법으로 똑같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독서 봉사도 제가 네, 하고 있는데 영어는 영남 카페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 영어 공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어 공법 자료들이랑 이따가 뭐 명함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꿈행복이는 이게 네이버에 만들어 놓은 거인데 꿈 찾는 방법, 꿈 이루는 방법, 뭐 마음관리법 이런 거 독서 봉사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작은 도서관들 조금 어려운 친구들 섬길 수 있는 이런 장소들 가서 그 아이들한테 책 명심 보관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꿈 찾는 거 도와주고 재정 같은 거 공부를 해서 그 가난의 대물림 끊을 수 있게 그런 걸 알려주는데 오시는 봉사자분들한테 다 책 이렇게 될 수 있게 꿈꾸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만간 또 영어도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면 오셔서 계속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고 감사합니다.